자, 이제 앞 시간에서 뭘 했어 우리가?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화학변화, 즉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변화라는 건 화학반응에 일어나는 거죠. 화학반응의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화학반응이라는 게 뭐냐?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화학반응이 같은 얘기는 뭐냐면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죠. 어? 자, 그럴 때 그 유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유형은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이라는 게 뭘까? 화합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더불어서 이제 잘 살아보자. 합쳐진다는 거지. 즉, 요거를 표현하자면 화합은 뭐냐면 A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리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외부적인 힘,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다? A와 B 합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지금 같은 물질이었어? 다른 물질이었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합쳐짐으로써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화합의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산소와 누가 만나서? 수소와 만나서 뭐가 되었다? 물이 되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반응 중에 철과 누가 만나서? 황이 만나서 뭐가 되었더라? 황화철이 되었더라. 이런 반응이 바로 화합이 되는 거죠. 즉 이제 서로 다른 물질 노란색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다가 빨간색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되더라? 노란색 덩어리와 빨간색 덩어리가 합쳐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합이라는 거겠죠. 그쵸?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뭐 하면서 합해지면서 뭐가 나타나더라?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화합이라고 하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체 화합이라고 하는 외부의 이제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염화나트륨은 뭐야? 소금.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부여를 해서 합치든지 아니 두 개를 결합해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합쳐지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소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고개를 넘어가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화합이라는 건 이렇게 합쳐지는 거다라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자, 이 합쳐지는 반응이었죠. 그러면 뭐도 있겠어? 분리가 되는 것도 있죠.
그 분리되는 걸 뭐라고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자, 분해라는 건 그러면 뭐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는 요 화합물에서 합쳐진 물질은 요 화합물이잖아요. 그래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 각각의 물질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이게 뭐다? 분해다라는 거지. 분해. 그럼 분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뒤집으면 되지. 화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였다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물이 뭐가 되는 거다? 산소와 수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도 뭐가 있어요? 아까 황화철, 이번 다른 걸 봅시다. 뭐 있어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쪼개면 이제 뭐가 되겠어? 염소와 나트륨으로 쪼개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번엔 색깔을 바꿔서 해봅시다. 이번에는 보라색과 파란색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되더라? 쪼개졌더라. 그러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냈다? 보라색 물질과 그다음에 파란색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분해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 화합물이 하나의 화합물이 어떻게 되면서 쪼개지면서 쪼개지면서 어떻게 되더라? 서로 다른 물질이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특성은 잃어버리고 원래 다른 물질이었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게 뭐다? 분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합과 분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쪼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가해줄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해줄 필요성이 있더라.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치환이야, 치환. 치환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바꾼다 라는 거지. 뭘 바꿔? 자리를 바꿔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치환만의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예요. 자, A와 B가 붙어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C와 D가 붙어 있는 물질이 있는데, A와 B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C가 누구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B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AC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무슨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는 약속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약속.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냐면, C가 B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B보다 힘이 세야 될까, 약해야 될까? 세야 돼. 세야 돼. 약속은 뭐냐? 반응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C가 B보다는 커야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반응성은 C가 B보다 크. 만약에 A, B 플러스 D인데 D가 A 자리를 차지하려면 역시 D가 A보다는 반응성이 커야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반응이 있느냐? A와 B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놀러와? C와 D가 놀러옵니다. 놀러와서 어떻게 되느냐? A와 누구와 짝을 하는 거냐면 D와 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게 누구야? C와 B죠. 그러니까 C가 앞으로 오고 B가 뒤로 오는
이러한 반응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치와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복분해라고 불렀어요. 복분해. 서로 이제 분해해가지고 합쳐지고 자리를 서로 바꾸는 걸 이제 복분해라고 했는데, 여기 책에는 치환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서 바꾸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반응도 있더라. 자, 그래서 각각 예시를 하시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산은. 질산은에다가 뭘 넣으면? 질산은에 뭘 넣어줘요? 질산은에 구리를 넣어줄 경우. 구리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질산구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 밖으로 음이 나오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성이 뭐가 커야 되더라? 구리가 누구보다? 은보다 반응성이 커야 하더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질산구리에다가 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고 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반응성은 구리가 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약속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질산 나트륨이 있고 질산 나트륨이 있고 여기는 누가 놀러와? 염화 칼륨이 올라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산 칼륨. 이거 아니야. 잠깐만. 질산 나트륨 말고 아이오딘화. 이거는 아닌데. 뭘로 하지? 좋은 게 생각이 났어. 질산 나부를 해봅시다. 자, 질산 나 염화칼륨 놀러왔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산 칼륨과 뭐가 만들어져? 염화 나비. 아니야,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걸 갈게요. 좋아. 좋은 게 생각났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순간 안 떠올라가지고. 질산나비랑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이 만났어. 그러면 이제 뭘 만들어? 질산 칼륨과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 나비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아이오딘화 나비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어? 앙금을 생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가라 앉게 되더라 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치환 반응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얘랑 얘랑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근데 그 옆에 누가 놀러와? 빨간이가 놀러옵니다. 누구 자리를 뺏어볼까요? 빨간이. 파랑이 자리를 뺏어볼까요? 그러면 초록이는 그대로 있고 초록이 옆에 누가 간다?
빨간이가 하게 된다.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뽑아내버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원래 있던 애는 어떻게 됐어? 참박힌 애가 됩니다. 이상하죠? 슬프게 쫓겨야 돼. 자, 또 어떤 게 있어? 이번엔 노랭이가. 노랭이가 보라색이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옆집에 누가 놀러 왔느냐? 옆집에 누가 놀러 왔느냐? 파랑이랑 빨간이랑 놀러 왔네요. 이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 서로 뭐 한다? 서로 자리를 바꾸더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짝을 하겠어? 색이 좀 다른 것 같지? 노랑이랑. 결국은 별 차이 없죠, 지금. 얘가 지금 초록색이 왜 노란색인데? 별 차이가 안 보이죠. 얘랑 누구랑? 빨강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얘는 화살표가 있습니까? 플러스죠. 여기는 어떻게 된다? 파랑이랑 누구랑? 보라돌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이러한 반드리게 되더라. 네,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서로 다른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결합이 깨지고 어떻게 되더라? 새로운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바로 치환 반응이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각각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이해해 볼 수 있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이러한 이시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참 좋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보고요. 옆에 이제 탐구 과제가 있죠. 탐구 과제가 있기 때문에 77페이지에 요 내용을 이제 잠깐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다 이해하겠죠? 이제 뒤에 가면은 이러한 내용이 이제 뭘로 나와? 화학 반식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돼요. 실제로 이제 이 반응을 여기 이제 산소, 수소, 물 이렇게 써놨잖아.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바꿔서 써볼 수가 있느냐? 산소는 우리가 화학식이 어떻게 됐죠? O2죠, O2. 그래서 O2 플러스 수소가 이제 두 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분자에 뭐를 형성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철광이 있으면 F2 두 개가 필요해요. 플러스 FES 해가지고 FES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염화, 염화칠륨 같은 경우는 이제 NA, 두 개의 NA 플러스 NA, CL이 어떻게 되더라? NA 두 개와 CL2를 형성하더라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질산구리, 질산음구리. 이거는 질산은 AG, 질산이면 NO3죠. 플러스 CU. 그러면 CuNO3 플러스 H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 질산납 아이네칼륨은 질산납 NA 아이네가 아니지 납이죠. PB NO3 2 플러스 아이네칼륨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두 개의 KI 반응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차이가 보면 두 개의 K NO3
플러스 P, P, and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봤던 거잖아요? 들어가세요. 개수비는 우리가 2학년 때도 맞춰봤어요. 개수비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반응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양초에서 일어나는 화학변화 살펴볼 건데 양초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초를 보겠습니다. 너무 작나? 양초가? 양초 너무 작나?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나? 양초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너무 작은 것 같아. 칠판 이따만 하는데 사람이 좀 대범해져야지. 대왕양초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있고요. 자, 소풀꽃은 무슨 색? 어두운 색이죠. 붉은색. 소풀꽃은 붉은색. 거풀꽃은 무슨 색?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죠. 자, 양초야, 양초. 그럼 이 양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 자, 양초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양초에서 이렇게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 심지를 타고 이제 뭐가 이동을 해야 돼? 연료가 이동을 해야 되지. 연료가 이동을 하는데, 자, 양초를 불을 켜게 되면 밑으로 이제 뭐가 보여? 뭐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흔히 촛농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촛농. 촛농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액체. 이 액체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집니까? 이 액체인 촛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액체가 생겨납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양초가 녹으면서 양초가 뭐에 의해서? 촛불에 의해 촛불에 의해 녹아서 형성이 된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지금 상태 변화가 일어났더라. 일부는 이제 여기서 넘쳐가지고 어떻게 돼? 밑으로 이제 흘러서 이렇게 촛농이 쌓이기도 하죠. 이 촛농은 다시 굳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고체. 양초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변화이다? 얘 같은 경우는. 아, 촛농. 이거는 물리 변화를 나타낸 거구나. 물리 변화를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불. 여기 불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 양초가 누구랑 반응을 해서? 기체인?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양초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물, 그러니까 수증기와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럼 봅시다. 처음에 있는 물질이랑 나중에 있는 물질이랑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뭐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더라? 연소 반응에 의한 연소에 의한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럼 이거 다시 끌어 당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촛농 만들 수 있나요? 다시 양초 만들 수 있나요? 순결이성을 끌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즉, 이거는 뭐다? 지금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지.
화학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성질환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초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반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시가 있어. 예를 들어 계란, 달걀이죠, 달걀. 달걀 좋아합니까? 달걀을 뭘 만들었어? 프라이 만들었어. 달걀 프라이. 그럼 이 달걀 프라이는 다시 달걀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왜 안 돼? 뭐 일어났으니까. 그치.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화학 변화를 살펴볼 생각인데, 거기다 이제 달걀이 후라이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게 단백질 변성이라고 해요. 단백질 변성. 단백질 구조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질을 바뀌거든요. 단백질 인건 똑같은데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성질이 다른 단백질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발효. 발효는 그럼 뭘까요? 발효는 뭘까요? 발효. 물리가 나니까 화학이 나니까. 발효라는 게 뭐예요? 매주 같은 거. 된장으로 바꾸잖아. 된장 다시 매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야? 그치. 화학 변화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겠죠? 단풍. 단풍은? 이것도 화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탄산음료에서 이제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잖아요. 이거는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이거는 물리 변화입니다. 왜 그럼 이건 물리 변화냐? 기체가 나오는데도 이 물속에 원래 뭐가 녹아 있어?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었어. 압력에 의해서 눌러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작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이 탄산음료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원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이게 공기중으로 나오면 이산화탄소의 특성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유지가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기체가 발생하거나 빛이나 열이 발생을 하고 냄새나 색이나 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기체가 발생했죠. 그렇다고 물리 변화냐? 아니 화학 변화냐? 그건 이제 아니잖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뒤에 이제 심화 과정 보면은 원유의 분리와 이용해서 물질의 변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유에서 뽑아낼 때는 이거는 어떤 변화예요? 원유 내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죠. 그거를 끓는 점에 따라 분리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특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단순히 물리 변화 끓여가지고 상태를 바꿔주는 것 뿐이죠. 하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연료로 활용할 때는 연소 반응에 의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얻는 방법에서 물질의 변화인데, 이제 물의 열분해, 전기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를 바꾸게 되면 이건 이제 화학 변화죠. 물 안에 있는 수소를 끌어내므로써 새로운 성질의 물질인 수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화학 변화까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이 개념의 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30분 정도 남았어요. 30분 동안 그러면 뭘 하느냐? 개념 체크 아까 안 풀었죠? 왜 안 풀었어? 다 풀려고 했잖아. 아, 거긴 풀었어요. 잘했어요. 저희가 풀었으면 좋지. 그래서 거기 풀어보시고 탐구 정리하기 해본 다음에 실력 확인 조금 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풀고 가야 집에 가서 숙제가 줄어들잖아. 숙제 안 해볼 생각은 아니었죠?
라는 형태의 정리를 보자라는 거지. 생각보다 내용 정리가 좀 빨리 끝나서 저 16이랑 왜요? 치어리딩 대박. 치어리딩데 윤서가 나간 거야? 힘을 내라고 말해줄. 이거 힘내는 거야? 치어라? 근데 17일은 가은이다. 왜? 중국어. 뭐야? 그 윤서 이틀 다 나온 거야? 아, 일요일에 나왔어. 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엔 가은이는 한 주를 빠지는 거네. 네. 어떡하지? 보강식 할래? 나 30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시험 언제죠? 저희 10일? 아, 그래? 그렇구나. 아, 뭐 어차피 우리 추석에 부르기로 했으니까. 맞네, 추석에 하기로 했지? 왜 안 꺼져, 근데 이게? 아까 찍은 거 맞지? 무슨 이상해. 감기 덜나가지고 코가 훌쩍거리고 있어. 바보 같아, 바보.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다.